자, 이번에는 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. 현미경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시험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사람 눈으로 이제 쳐다볼 접안 렌즈고요. 그 밑에 이제 데물렌즈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파라필름에 프레파라트에 올려놓은 곳을 볼 이제 렌즈와 그 기계 재물대, 재물대를 이동시키는 재물대 이제 조정 나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재물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조종나사와 미동나사, 마지막으로 이 밑에 보이시면 이제 조명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. 자, 시험을 처음으로 들어가실 때 보면 프레파라트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. 그럼 프레파라트를 이제 저희 이렇게 클립을 끼우는 곳에 넣어야 될 텐데요.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손잡이가 있습니다. 이것을 살짝 벌리고 집어넣고 당기시면 이제 프레파라트를 설치하는 것이 완료가 되고요.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실험 이걸 넣고 난 뒤 시작할 때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버튼이 있을 겁니다. 이게 조명을 키우는 버튼인데 이것을 먼저 키시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우선 첫 번째로 데물렌즈가 빨간 색깔 가장 낮은 배율로 맞춰 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물대를 최대한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재물대가 맨 위로 올려놓고 이제 이 프레파라트가 어느 정도 가운데 맞춰졌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접안된 이제 자신의 눈을 대시고 천천히 내리면서 초점을 맞춥니다.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어느 정도 이제 또 미동나사로 만약에 좀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초점을 더 맞추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난 뒤 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뭐 깍지벌레가 있는지 뭐 응애가 있는지 뭐 선충이 있는지 보시고 옆에 이제 답안지가 하나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. 뭐 1번에는 뭐 어떤 빈칸이 있을 텐데 여기다가 이제 본인이 보신 뭐 깍지벌레라든가 이런 항목들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명을 끄시고 재물대를 가장 밑으로 내려놓는 그러니까 처음 모습 그대로 놔둬놓는 게 중요합니다. 이런 식으로 놔둬놓고 다음 현미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